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혼술, 혼밥 쪽을 위한 본격 안주 소개 방송. 안녕하세요. 에즈바 TV 천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가져온 안주는 바로 이겁니다. 숯불구이 닭꼬치 숯불구이 닭고기 쌀 꼬치입니다. 어우 힘들어. 총 800g이고 가격은 8,58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뻑뻑살이 아닌 닭다리살만 70%를 사용했다 그래요. 제가 닭다리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안에는 총 40개가 들어있어요. 40개. 그러면 8,580원에 40개면 214원이죠. 개당 214원에 닭다리살만 꽂은 닭꼬치를 먹을 수 있다는 점. 그것도 직화로 직접 구워서 불맛도 난다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전자레인지에 데워가지고 오겠습니다. 뾰로롱. 자, 데워가지고 왔는데요. 아,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40개예요. 와, 장난 아니죠. 일단은 양에서 굉장히 합격이에요. 꼬치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가볍게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 먹을 때 두 개 먹고 싶으면 두 개, 열 개 먹고 싶으면 열 개. 그냥 데워서 전자레인지 살짝 돌려서 그냥 먹으면 되는 제품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불에 그을리는 적 보이시죠? 직화로 한번 구워서 가져온 제품이에요. 굉장히 맛이 궁금한데 일단은 소주 한 잔 따라 보고요. 오늘은 오리지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좋아요. 입가심 했고 일단은 냄새는 약간 달달한 그 데리야끼 향이 납니다. 달달한 데리야끼 향이 나고 뭐 숯불의 향이나 이런 게 딱히 나진 않아요.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숯불의 그을림 짜고 보이시죠? 약간 탄 듯한 이 숯불의 그을림. 오, 숯불향 난다. 숯불향이 진하진 않지만 숯불향이 나고요. 그 토치 아시죠? 불로 치익 하는 거. 그거 있으신 분들은 토치로 한 번만 딱 하면 불향 제대로 나겠는데요. 이번엔 두 개 한번 먹어볼게요. 두 개. 자, 이번엔 양이 많으니까 양손에 들고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하나에 200원대니까 4개 먹으면 800 얼마죠? 네, 800 얼마너치예요, 이게. 아유, 계속 들어가네. 와. 보통 뻑뻑살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닭꼬치에 뻑뻑살이랑 뭐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100% 닭다리살로만 이용해서 그런지 엄청 부드러워요, 살이. 그 닭다리살 먹었을 때 그 살의 부드러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념은 데리야끼, 전형적인 데리야끼 소스 맛이에요. 짭짤하면서 굉장히 달달한 그런 데리야끼 맛이 나고 밖에서 파는 데리야끼 소스 발은 닭꼬치의 맛이 나고 숯불의 향이 납니다. 뭐 숯불의 향이 진하긴 하진 않지만 숯불의 향이 나고 닭 누린내가 냉동 제품은 아예 안 날 순 없어요. 살짝 나긴 하는데 데리야끼 소스랑 숯불의 향이 완벽히 커버 쳐주는 그런 느낌입니다. 세 개 불에 그을린 거 보이시죠? 둘레 여섯 여덟 열 12개. 자, 다 먹었고요. 40개 들어있습니다. 40개. 그래서 내가 5개만 꺼내 먹고 싶으면 5개 먹을 수 있고 소분소분해서 꺼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을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장점이고요. 맛도 데리야끼 소스를 이렇게 바른 닭꼬치의 맛이 제대로 나고요.
뭐 맛이 특이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굉장히 평범한 데리야끼 소스 맛이에요. 불에다 직화를 한번 했기 때문에 숯불향이 납니다. 아, 이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계속 먹다 보면 느끼할 수 있잖아요. 데리야끼 소스가 숯불향이 한 번씩 올라와주면서 입을 재밌게 즐겁게 해주는 그런 맛이고요. 이거는 집에 애 있으신 분들은 애들 간식으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먹기도 편하고요. 생닭을 사용한 게 아니라 냉동닭을 사용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살짝 냄새가 있다. 뭐 데리야끼 소스와 숯불향이랑 이렇게 어울려지면 크게 거스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애주가TV 참PD였고요. 좋아요, 구독 버튼, 알람 설정,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참PD가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최고.